홍의고 작가님과 원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가님이 되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는 네.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이런 게 좀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일을 가장 먼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고 그 일을 끝내놓고 나머지 일을 하는데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일을 막 뒤로 미루거나 네. 아니면 뭐 쓰잘데기 없는 일들과 막 같이 막 병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챙기지 못하는 뭔가 좀 중구난방의 하루를 보낸다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 회사에서 메일이 여러 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일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싫어요. 그냥 미루게 돼요. 근데 그래서 덜 중요한 일들 일단 먼저 처리합니다. 먼저 처리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은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고 네. 이메일도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걸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일에 이미 에너지를 나는 다 소모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한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귀찮더라도 가장 네. 어렵더라도 먼저 해버리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직장생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여기 앉아있는 건데 사실은 그 일이 귀찮고 싫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되게 간단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네. 간단한 어떤 메일 답장하고 있는 네.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우선은 하자 하다가 네. 보면 11시 반이야. 네. 그럼 밥 먹고 와서 하자. 네. 하다 보면 또 전화 받고 하다 보면 벌써 한 3시 반, 4시 네. 되고 이제 회의 들어가죠. 네. 회의 들어갔다가 오면은 잠깐만 오늘 집에 가서 애 봐야 되는데 우선 내일 하자. 이게 거의 루틴이잖아요. 회사원들의 거의 루틴이죠. 네. 그러다 금요일 되면 어쩔 수 없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할 일엔 또 잘 적어놔. 막 메모장에나 이런 거 잘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계속 밀려. 너무 팩폭하시는데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게 중요 별표에 놓고 계속 밀리는 거. 네. 이거 막 20일 전에 입력해 놓은 할 일이 없어지지가 않아.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D-Day 막 3일 전에 준비됐나? 뭐 김대리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네, 됐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주말에 막 나와서 하고. 네. 그러면서 월화별이 없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정작 중요한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선순위가 이제 부차적인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4시간을 따로 빼놔라. 그러니까 4시간 굉장히 긴 시간인데 회사라면 회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있다면 거기를 하는데 한 4시간은 무조건 집중할 수 있게 딱 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출근하고 딱 30분 간단한 것들 하고 그다음부터 4시간은 무조건 빼놓으라는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거를 그 실제 대기업들에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할 때쯤 퇴사했어요. 나 그랬던 것 같아. 할 때쯤 퇴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집중 근무 시간은 웬만하면 네. 화장실도 가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네. 커피도 마시지 마라. 근데 그게 주로 보통 9시에서 한 11시 이때거든요. 그냥 2시간 동안은 그냥 일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 근무 시간 지키라고 항상 뭐 방송도 나오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서브 쳐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때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왜냐? 그때 나가면 담배가 더 맛있나 봐요. 아, 네. 커피도 남들이 더 맛있고 집중하라고 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잘.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도움이 된다 봐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회사 생활, 이 직장 일이라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8시간 동안 일하면 8시간 계속 일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몇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딴 생각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좋은 오전 시간에 네. 중요한 일을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게 회사의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 근무 시간을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게 출근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가 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에너지도 좀 많고 네. 가장 좀 뭔가 좀 의욕도 좀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네. 오후 되면 더 힘들어지고 만약 저녁 먹고 야근할 때는 사실상 효율성이 거의 한 10%대로 줄어들잖아요. 네. 거의 뭐 집중력이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밥 먹고 점심 시간 이후에 회의하면 사람들 다 자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다 졸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약해지는 본인 스스로의 문제. 다른 것들도 막 딴짓도 하고 싶고 뭔가 다 이거 좀 귀찮은데 하면서 뭔가 좀 미루게 되고 네. 요 스스로의 나태함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건데 그거 스스로 좀 극복하면 그리고 극복을 해야만 내가 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중요한 거 하나를 집중해서 하라 이게 워낙 뭐 단순한 얘기기도 하고 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게 좀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워요. 안 되기 어려워요. 때문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성공하기가 또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4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생산성 높은 하루를 못 살게 나를 방해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예스맨이죠.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아.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 담배 한 대 피러 갈까? 하면 이렇게 아니요 라고 할 수가 네. 없어요. 집중 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맞아요.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마침 나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 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아, 그러면 네. 또 이제 또 하루 루틴도 깨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 어떤 뭐 약간 옆에 팀에서 뭔가 부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은 팀원 내에서도 일이 이렇게 막 토스가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거절하는 게 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거절 쉽게 잘 못하시지 않아요? 네, 잘 못해요. 저는 웬만하면 내라고 하고. 네. 근데 저는 팀원이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네. 팀장이 거절 잘 못하면 아. 그 팀원들은 그냥 끝장납니다. 되게 힘들죠. 네. 그냥 일을 다 받아와요. 아, 그렇죠. 전사의 일을 그냥 다 끌어모읍니다. 블랙홀처럼. 어, 어느 순간 네. 우리가 다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직원들한테 다 뿌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큰일 나집니다. 큰일 나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개인한테도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그리고 거절을 함으로써 생기는 뭐 약간의 거리감이나 좀 불편감도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거절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생기고 네. 생산성이라는 게 생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지만 참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책에서도 아마 이제 저자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산성을 높이고 하루에 4시간을 빼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내가 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다. 네. 아니면 아이를 뭐 양육하고 있는 아빠다. 그럼 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생산성에게 4시간을 빼냐. 이렇게 뭔가 가족이나 아니면 어떻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 무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 생산성 있는 시간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거를 저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라. 아. 약간 좀 이렇게 뭉개고 넘어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 제가 자녀가 네. 정말 혼자서 몸을 못 가눌 때 네.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근데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자녀와 놀아주다가 뭐 네. 기저귀 갈고 하다가 잠이 들면 저도 네. 같이 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이 키우는 전문 인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아이가 잠들었을 때 그때 뭔가를 좀 해보자 해서 그 시간을 좀 쪼갰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신입사원 생활을 이제 강원도에서 완전 산골짜기에서 했었는데 그때 막 11시 반에 퇴근하고 했었을 네. 때도 네. 그때 막 부동산 투자 막 한다고 막 공부하고 막 했었거든요. 네. 사실 막 주 6일 일하고 막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막 야근하고 하면 네.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그 아 이게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는데 아 이걸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잠을 안 자는 거밖에 없다. 왜냐면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상황은 이렇고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긴데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면 답은 되게 단순한 거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답은 몇 개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답이 너무 가기가 두렵고 겁나고 힘든 거죠. 네. 고생스럽고 근데 그냥 그걸 하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타를 배워보려고 아, 네. 그때도 야근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타를 해야 되는데 네. 배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읍내에 음악학원이 있었어요. 읍내에 음악학원에 가가지고 1시간을 배우고 그게 11시인가까지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잠깐 배우고 네. 그다음에 숙소에 와가지고 기타를 들고 논 같은 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밤 12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기타 연습을 막 했었어요. 띵띵띵띵 하면서 네. 그 주민들도 무섭겠는데요? 주민이 없습니다. 아, 주민이 없어요? 주민이 아예 없어요. 고라니하고 뭐 토끼랑 개구리 정도 있거든요. 주민이라고는. 그 정도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저 혼자 이제 어차피 강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조용히 이제 이런 걸 막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방법을 찾으면 사실 사람은 찾게 돼요.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독하신 네. 분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는 최후의 순간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라. 주변의 도움을 받든지 책에는 그런 얘기해드려. 빌 수 있다면 빌어라. 빌어서라도 뭐가 된다면 네. 빌어서라도 무언가를 어떻게든 도움을 받든지 해결을 네. 해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걸로 성공으로 가는데 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진짜 방법을 찾으려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찾죠.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네. 찾아낼 수 있는데 네. 그게 귀찮고 힘들어서 안 하는 것뿐이지 네.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습관이 나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는 건데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커피 막 7잔씩 먹고 사니까 네. 몸이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진짜 망가졌거든요. 네. 막 몸이 아침부터 막 너무 졸리고 하는 게 6시에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계속 피곤한 상태로 막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막 하기 싫어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도 막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몸이 축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네.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많죠. 네. 저도 그 회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네. 늦게 끝나고 와서 일찍 또 출근하면은 진짜 이게 이메일이 네. 이게 이메일인지 뭐 스팸 메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냥 집중도 안 되고 막 대답도 막 이상하게 하고 오타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 뒤부터는 네. 항상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자. 네, 이거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6시간을 자냐, 시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만들어내야죠.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네. 그 회사 다닐 때 뭐 네. 야근도 하고 막 할 때 한 50분 일하고 한 5분 10분은 꼭 쉬었거든요. 어떻게든 그때 네. 잠깐 쉴 때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그때 짬짬이 하는 시간들 네. 왜냐면 퇴근이 막 너무 늦으니까 네.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시간에 밤에는 할 수 없는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낮에 막 짬짬이 해가면서 어떻게든 시간 확보하려고 막 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그 뭔가 글을 쓸 때 네. 이렇게 아이가 잠깐 자는 시간에 글 쓰고 막 이렇게 짬짬이 쓸 때가 되게 에너지가 쫙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기 전에 써야 되니까. 깨면 다시 시작이니까. 뭔가 그게 있어. 시간이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집중도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쪼개 쓰는 것도 저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는 게 사실 뭐 무한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이제 가능하면 뭔가 오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일을 그나마 좀 에너지가 있을 때. 근데 사람마다 좀 컨디션 다르니까 뭐 나는 뭐 오후 2시에 가장 쌩쌩해 하면은 뭐 그때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라. 네. 라는 게 또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도 많이 아실 텐데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환경이 나의 생산성을 갉아먹는다. 이 환경 너무 중요하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진화하는 네. 동물 같아요. 네. 네. 인적 환경이 있고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어떤 물리적 환경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내 주변에 그냥 비관론자들만 가득하다면 나도 비관론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투자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네.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리는 분들도 나름의 어떤 논리와 네. 사고 방식이 있으시니까 이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의 말이라고 해서 다 절대적으로 맞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변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지지해주는 분들을 많이 두라. 맞아요.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야 그거 다른 사람이 해봤다 망했던 거야. 막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진짜 이게 잘 될 사업인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가격인데 야 이제 집 끝났어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기회를 또 날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도 중요하고 주변 네. 어떤 환경도 중요한 게 이 뭐 성공을 어떤 뭐 직선의 길로 보면 이 장애물들이 이제 막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있죠. 그럼 그 장애물들을 넘다 보면 체력도 지치고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 장애물들을 좀 미리 치우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게 이제 투자에서는 좀 아무래도 투자는 좀 낙관론자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미래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비난보다는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우린 재테크 채널이니까 그런 네.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좀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좋죠. 네, 근데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답시고 네. 약간 사교 모임처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죠. 네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어느 순간 가가지고 공부하자고 했는데 호구조사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네네요 하면서 그러면 뭐 주말에 같이 뭐 이렇게 네. 커피라도 한잔 이러면서 이제 점점 변질되는. 네. 인장도 쓰고 뭐 연애하고 있고 뭐 이거는 분위기 별로... 임장이라고 아세요? 분위기 임장? 몰라요. 그냥 가볍게 그 동네 분위기만 보러 가는 그런 임장도 요즘에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남녀가 모여가지고 예, 솔로 분들께서 동네도 한번 이렇게 신혼부부 느낌으로 한 번씩 돌고 하면서 되게 핑계가 좋네요. 네. 분위기를 또 한번 느끼러 가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목표를 원씩만 하는 거죠. 공부할 거면 공부만 하고 네. 연애할 거면 연애만 해야지. 네, 맞아요. 고시촌 가가지고 연애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량진 가서 연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고. 그러면 네. 안 되는 거니까 네. 결국에 환경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이고 하나에 집중하면 결국에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원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작가님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네. 각자는 다 다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하나거든요. 그 하나를 찾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좀 자잘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다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보면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네. 필요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싹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분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거에는 온 힘을 다하라. 이렇게 이 책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이구 작가님과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저희도 이제 인사 나누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